내가 옛날 영상에서 모델과 유튜버가 된 계기에 대한 주제로 얘기를 했던 영상이 있었는데, 오늘은 한번 그 이후의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 과거의 수지가 아니라 현재의 수지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지입니다. 머리 스타일 때문에 머리가 너무 커 보이는 것 같아. 이 헤어스타일 장점이 얼굴은 작아 보이는데 단점으로 머리가 되게 커 보이는 것 같아요. 아무튼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올해는 하시는 일들 모두 다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요. 이따도 인사해. 안녕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영상을 안 올린 지 촬영일 기준으로 한달 정도 지났는데 고민을 좀 했었어요, 그동안.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지금 구내염 때문에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던 그 시점에 처음 제 마음가짐은 뭐였냐면 취미 삼아 할수 있는 활동을 좀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점점 뭔가 초심을 잃어가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된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연말과 연시를 맞이하면서 제 마음을 좀 다시 가다듬는 계기가 되었죠. 좀더 내가 원하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자는 좀 마음이 더 커졌어요.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자. 사실 그래서 제가 카메라가 아직도 좀 불편하거든요. 이거 어떻게 해야 좋을까? 고민을 해본 결과 반말하는 거 어때? 이제 내가 나이도 30대 중반이고 물론 저보다 훨씬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저보다 어려도 반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나쁘신 분들도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나 같아도 처음 보는 사람이 반말하면 당연히 기분 나빠. 근데 내가 카메라가 너무 어색하단 말이야. 여러분들 저 얼굴을 보고 계시겠지만 저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람이랑 얘기하는 것 같지가 않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그래서 반말을 하면 자연스럽게 말을 할수 있을 것 같은데 어때? 내가 반말하는 거 너무 기분 나빠? 너무 싸가지 없게 하지 않을게. 반말도 사실 아무리 어려도 애정이 섞여 있지 않으면 반말이 안 나오는 거 알지? 이게 다 애정이 섞인 반말이라는 거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오늘부터는 반말할 거야. 내가 왜 유튜버가 됐을까? 이렇게 카메라가 어색한데. 이 영상이 올해 처음 찍는 영상이자 처음 업로드되는 영상이 될것 같아. 올해 첫 영상이기도 하고 좀 스타일을 바꾸기로 했으니까 오늘이 첫 영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소개를 한번 다시 해볼게. 내 이름은 이수지고 더수지라고 내가 채널명을 정한 이유는 내 이름을 채널명에 그대로 쓰고 싶어서 뭔가 내 이름을 좀 대명사화하고 싶어서 더라는 그 단어를 붙여서 채널명은 더수지가 됐어. 나이에 대해서 사실 언급을 별로 하고 싶진 않은데 왜냐면 내가 나이가 꽤나 많기 때문이지. 1988년 9월 2일생이야. 올해 한국 나이로는 34살이 됐어. 나도 내가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게 되는 날이 올줄 몰랐어. 아직도 마음은 고등학생 같은데. 혈액형은 B형이고 별자리는 처녀자리고 MBTI는 ISFJ야. 현재는 모델 겸 유튜버로 활동 중이고 인스타그램이랑 틱톡도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어. 내가 처음 모델이 됐을 때는 쇼핑몰이나 디자이너 브랜드 룩북 촬영을 거의 많이 했었고 모델로서 크게 성장을 하게 됐던 계기는 2018년 초에 내가 MLB 크루로 들어가게 됐어. 그거는 모델이 아니라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이 좀 거기에 많이 소속이 돼 있는데 MLB 크루로 들어가게 되면서 MLB 모델이 되는 기회가 많이 생겼던 것 같아. 그리고 2018년 6월 달에 비바이바닐라 촬영을 하게 됐어. 딱 말했을 때 누구나 알만한 브랜드로서는 비바이바닐라 촬영이 아마 처음이었었던 것 같아. 나 말고도 그 당시에 같이 찍었던 친구들은 많이 있었는데 메인 모델이 태연님이었고 매장 지나갈 때 보면 내 사진이 항상 그 태연님 바로 옆자리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되게 자랑스럽고 뿌듯했었던 기억이다. 그리고 2018년 6월달 같은 달에 MLB 래쉬가드 촬영을 하게 됐었어. 래쉬가드로 이제 MLB의 첫 촬영을 하게 된 거지, 나는. 패션 브랜드로서는 진짜 누구나 알만한 대형 브랜드는 MLB가 그때 처음이었어, 나는. 근데
바로 한 달 뒤에 내가 뉴욕을 가게 된 거야. 7월 달이었는데 미국에서 올스타 게임이 열리는 시즌이거든, 그때가. 그때 MLB 미국 본사 초청으로 받아가지고 한국 대표로 가게 됐었어, 미국을. 올스타 게임도 보고 촬영도 하고 왔었지. 너무 재밌었어. 그리고 한국에 와서 8월 달, 바로 다음 달 8월 달에 에뛰드 하우스랑 같이 촬영을 하게 됐었어. 촬영을 도와주신 스태프분들이 막 너무너무 이쁘다고. 아, 물론 매 촬영을 가면 모든 분들이 예쁘다는 말을 해주시지만 그때 뭔가 되게 특별히 더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 나는 뭔가 일을 할 때 자존감이 진짜 많이 올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2018년 10월 달에 아식스랑 촬영을 했었어. 그 사진이 매장에 엄청 크게 붙은 거야. 근데 나는 실제로 본 적이 없는데 내 지인분들이 그 사진을 이렇게 찍어가지고 스토리나 뭐 그런 데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지. 엄청 자랑스럽고. 그리고 바로 엄브로 촬영, 겨울 옷을 촬영을 하게 됐었어. 그해 가을에 두 번을 찍었고, 그리고 그 이듬해 초에까지 찍었던 것 같아. 엄브로 촬영을 그렇게 세 번을 했었었고, 2018년 마지막 촬영으로는 2019년이 돼지띠 해였거든? 뭐라 해야 돼, 이거를? 돼지 스타일? 아니, 뭐라 해야 돼, 이거를? 돼지띠 기념 디자인? 아무튼 그런 게 많이 나왔거든? 새로운 해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 좀 유명한 돼지들이 있었어. 유튜브 스타더라고, 알고 봤더니. 애기 돼지랑 엄마 돼지인지 아무튼 큰 돼지랑 같이 사진을 찍었었는데, 아, 나는 돼지들이 그렇게 성격이 더러운지 몰랐어. 이렇게 말하면 이제 나보다 더 습한데 내가 욕먹으려나? 돼지가 내 손을 물었거든. 아, 진짜 왜 물었는지 모르겠네? 이해가 안 되네? 아무튼 그 돼지가 내 손을 물어가지고 그 이빨 자국이 그날 밤인가 다음날인가 며칠 동안인가 아무튼 계속 이빨 자국이 남아있었던 기억이 나. 돼지에 대한 좋지 않은 기억으로 남았지. 그리고 2019년 3월달 처음으로 잡지 인터뷰를 하게 됐어. 단독 인터뷰는 아니고 많은 유명하신 분들이랑 같이. 내 거는 한 뭐 두세 장 실렸나? 그때 당시 내가 핑크 색깔 머리여가지고 엄청 좀 튀었었던 것 같아. 내 또래거나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이나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걸로 나를 좀 쉽게 접할 방법이 많지만 부모님이나 어르신분들은 뭐 잡지나 TV나 뉴스, 신문 이런 데에 실려야지 뭔가 좀 더 유명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 근데 나는 첫 잡지 인터뷰였으니까 엄마 아빠한테 뭔가 아, 내가 이 정도의 사람이 됐다라는 거를 아, 드디어 말할 수 있는 때가 왔구나, 뭔가 그런 기분이 들었었어. 그래서 되게 스스로 뿌듯했었던 기억이다. 2019년 5월 달에 MLB에서 모노그램 라인이 굉장히 그 이후로 많이 나왔는데, 모노그램이 딱 처음 출시됐을 때 내가 첫 번째 모델이었어. 김치도 선생님이랑. 많은 분들이 그 전에는 몰라보시다가 모노그램 촬영 이후로 나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던 것 같아. 그 사진 본 적 있다 하면서. 왜냐면 또 같이 찍었던 분이 유명하신 분이기도 했고, 6월에는 에뛰드 하우스랑 또 한 번 더 촬영을 하게 됐는데, 내가 또 한 번 한 해 전에 에뛰드 하우스랑 촬영을 한 적이 있었잖아. 그래가지고 그게 인연이 돼서 한 번 더 연락을 주셔가지고 이번엔 좀 더 크게 에뛰드 하우스 촬영을 하게 됐지. 영상까지. 에뛰드 하우스 그때 촬영을 하고 나서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아무튼 그때 에뛰드 하우스 촬영을 하고 나서 그때는 사진뿐만 아니라 영상까지 같이 찍었더니 매장에 가면 스크린에서 내 영상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게 또 되게 자부심이 느껴졌었지. 이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내 사진 찍어서 스토리에 올리고 나한테 보내주고 하니까.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는 드디어 단독 인터뷰를 제가 하게 됩니다. 내 사진이 꽤 여러 장 실렸던 것 같아. 뭐 한 6장? 네, 몰라. 뭐 뭐 아무튼 많이 실렸어. 내 생각보다는 많이 실렸었어. 인터뷰도 꽤 긴 내용으로 실렸었고. 그때 그라피 인터뷰 갔을 때 영상 찍은 것도 있어. 여기 맞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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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여기 어딘가에 링크 넣어줄게. 한번 봐봐. 잡지에 나온 것들은 다 가지고 있어. 인터뷰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다른 잡지에 실린 것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는 지금 가지고 있어. 다음에 늙어서 만약에 내가 자식이 있으면 보여줘야지. 2019년 8월 달에 MLB와 함께 상해를 갔어. 근데 진짜 대박인 게 뭐냐면 거기에 내 동상이 있어. 내 실물 크기랑 똑같은. 그게 어떻게 제작됐냐면 3D 프린터로 제작이 된 거야. 내 몸이랑 얼굴 다 그대로인 모습으로
동상이 있어. 상해에 가서 FW 촬영을 했었지. 한여름이었는데 또 상해가 굉장히 습하거든. 하지만 난 괜찮았어. 나는 프로니까. 아무튼 그때 중국을 처음 가보게 됐지. MLB 덕분에. MLB랑은 촬영을 여러 번 했지만 한국에서 하든 해외에서 하든 항상 MLB 촬영을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아무리 아 몰라 내가 아무리까지는 아닌 모델이라서 모르겠지만 포즈나 이런 거를 잘하는 모델들도 컨셉이 명확하지가 않으면 사실 일을 하기가 너무 어렵거든. 그래서 MLB 촬영은 컨셉이 되게 뚜렷해서 좋아. 그래서 항상 재밌게 했었던 것 같아. 그리고 2019년 12월 달에 베트남이랑 태국을 또 가게 됐어. MLB와 함께. 그때 기억이 되게 많이 나는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가 터지기 전 나의 마지막 해외여행이었어. 물론 출장이긴 했지만 그때 또 겨울이었거든. 왜냐면 12월 달이잖아. 그래서 또 최근에 되게 많이 생각이 났었어. 맛있는 음식도 되게 많았고 아 진짜 음식이 너무 맛있는 것 같아. 베트남 태국. 아 그리고 물가가 되게 싸.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막 구경하고 이런 재미가 있었지.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해가 작년이지. 작년에는 아 잠깐 립팝에서 모델을 했었고 립팝이 워낙 큰 쇼핑몰이다 보니까 나를 립팝 모델로 기억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 컨셉이 안 맞았는지 이제 더 이상 나를 불러주시지 않더라고. 3월부터 7월까지인가? 게리뷰티에 내가 쭉 출연을 하게 됐었지.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시는 질문이 있는데 게리뷰티에 관해서 게리뷰티에 출연료가 많은지 게리뷰티에 덕을 본 게 있는지 내가 거기에 대해서는 답하지 않을게. 일단 긍정적인 답은 아니라는 뜻이야. 처음에 진짜 긴장 많이 했거든 내가. 청심환도 사다 먹고 청심환 약발이 떨어질까봐 출발하기 직전에 청심환 먹고 갔는데 대기시간이 엄청 길더라. 청심환 약발이 다 떨어지고 나서 녹화에 들어갔었지. 말도 엄청 더듬고 처음에는 얼굴이 막 경련이 막 드르르 이렇게 되는 거야. 오죽하겠어 내가 지금 이 카메라도 어색해서 미치겠는데. 그래도 신기하게 내가 뭐 그분들이랑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그래도 계속 보니까 이게 또 자연스러워까진 아닌데 조금 편해지긴 하더라. 그래서 좀 녹화 후반에는 말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이 편해졌었어. 근데 이제 편해질 때쯤에 끝났지. 결과적으로 나한테 뭔가 남은 건 없는 것 같기는 한데 나의 소중한 경험 중에 하나가 됐고 이게 나중에라도 나의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가 또 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계속 촬영이 없었고 뭐 모르겠지만 이유가 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고 싶어 나는. 내 실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고 싶지 않거든. 10월달부터 내 브랜드를 준비를 해오고 있었어. 사실 브랜드라고 말하면 좀 너무 거창한 것 같기는 한데 내가 디자인을 해서 그거를 제작을 해서 판매를 하고 전부 다 제작만 하자니 또 돈이 너무 많이 들잖아. 그래서 제작 제품이랑 같이 스타일링을 하게 되는 옷을 타입을 해서 그것도 같이 팔려고 준비를 해왔거든. 누가 같이 하면은 뭐 이건 언제까지 해야 된다 이런 게 있었을 텐데 혼자 하다 보니까 일손도 부족하고 미루게 되고 해서 오픈이 좀 늦어졌는데 그래서 12월 말에 드디어 오픈을 했어. 지금 판매를 시작을 했고 사실 내가 제작한 옷을 입고 나오고 싶었는데 너무 그게 너무 좀 장사치처럼 보일 것 같아가지고 물론 장사치 맞지만 근데 사실 이것도 파는 옷이야. 이건 사입한 옷이고 제작한 옷은 약간 좀 더 드레시하다고 해야 되나? 좀 드레스업한 그런 느낌이 나는 옷이어서 내가 오늘은 좀 편안한 느낌으로 찍고 싶었기 때문에 좀 편안한 옷을 입고 나왔고 제작한 옷은 내가 링크를 한번 걸어놔 볼게. 구경할 친구들 한번 구경을 와줬으면 좋겠어. 열심히 준비했거든. 지금은 일이 없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이 브랜드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상태야. 올해의 목표가 있다면 일단 내가 하는 브랜드를 좀 더 안정화를 시키고 싶어. 수익도 좀 났으면 좋겠고 모든 장사는 사실 수익을 목표로 하는 거잖아. 그리고 뭐 결혼하고 싶어. 집도 사고 싶고 차도 사고 싶고. 내가 얼마 전에 넷플릭스로 스위트홈 봤거든? 진짜 놀랐던 게 두 가지가 있어. 아니 나 세 가지가 있어. 이거 얘기해도 되나 근데? 초반부에 보면서는 귀신 같은 게 나오는 그런 드라마인 줄 알았다? 근데 이제 얘기해도 돼? 스포인가? 괴물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생각보다 너무 안 무서워서 좀 놀랬고 남자 주인공이 너무 잘생겼더라고. 남자 주인공이 그 드라마에서 차방차방하게 나오는 장면이 있어. 아! 뭐야? 이러면서 봤지.
그리고 진짜 깜짝 놀랬던 거, 이시영 배우님이 나오는데 액션이 있는 씬을 다 직접 촬영을 했다고 하시더라고. 근데 몸이 장난이 아닌 거야. 와, 근육이 완전 대박인 거야. 내가 왜 새해 목표와 소망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하냐면, 멋있는 몸을 가지고 싶어. 그리고 사실 나는 영어를 공부하려는 시도를 해본 적이 없어. 내가 돌아갈 수 있다면 좀 뇌가 물렁물렁할 때로 돌아가서 영어 공부를 다시 하면 좋겠는데, 그럼 불가능한 거를 꿈꾸는 것보다 지금 다시 공부를 하는 게 좋겠지? 영어 공부를 쉽게 할 수 있는 광고들이 많이 뜨는데 그걸 보면 되게 관심 있게 보게 되더라고. 요즘 광고는 워낙 그렇게 만들잖아. 좀 보고 있게 되는 광고를 만들잖아. 스픽이라는 어플의 광고를 봤는데 내용은 사실 기억이 안 나. 그냥 첫 번째 수업은 공짜로 들을 수 있다고 해가지고 들어봤는데 되게 괜찮은 거야. 그래가지고 1년치 결제했어. 내가 왕초보 단계거든. 제일 처음 단계여가지고 뭐 저런 걸 돈 주고 배우고 있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엄청 쉬운 단계인데, 기초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지금 되게 열심히 보고 있고, 어쨌든 성과라는 생각이 드는 거는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거를 좀 두려워하지 않게 된 것 같아. 이거는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없는 목표라고는 생각하지만 언젠가 내가 이 영상을 영어로만 말을 하면서 찍을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어. 그리고 이건 소망보다는 목표에 가까운 건데, 책을 많이 읽어야 될 것 같아. 나름 예전에는 말을 꽤나 조리 있게 잘한다는 생각을 했었거든, 나는. 근데 이렇게 카메라 앞에서만 이렇게 서면 왜 자꾸 머리가 백지가 되는 건지, 할 말이 없어지는 건지, 말을 두서없이 하는 건지 모르겠어. 책을 읽어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좀 말을 좀 두서없이 하지 않고 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유튜브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어쨌든 책을 많이 읽는다는 거는 좋은 거니까. 아, 그리고 이건 내가 지킬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벌써부터 꼭 지켜야 되는 목표 중에 하나, 유튜브 영상을 주 1회씩. 아, 근데 주 1회가 생각보다 주 일주일이 되게 빨라. 근데 주 1회씩 한번 목표로 해보자고. 작년 말에는 뭔가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아, 내가 도대체 올해 한 게 뭔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기분이 썩 좋지가 않았거든. 근데 오히려 한 해가 이렇게 넘어가서 올해가 되니까 마음이 훨씬 가벼운 거야, 이상하게. 왜냐면은 작년에 내가 워낙 해놓은 게 없으니까 올해는 뭔가 막 다 잘 풀릴 것 같고 막 잘 될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작년 한 해가 좀 좋지 않게 마무리됐더라도 이렇게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자고. 어쨌든 새해 복 많이 받고 나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 다음 영상에서 또 갑자기 반말한다고 어색해하지 마. 알겠지? 안녕. 이번 영상에서 말하려고 했었던 게 있는데 깜빡했네. 아니, 내 머리 어떻게 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 생각보다. 진짜 걸어서 2분인가 3분 거리에 있는 동네 미용실에 가가지고 할머니 머리 말아주는 제일 얇은 걸로 말아달라고 했어. 그게 호수로는 한 11호? 12호 뭐 이렇게 될 거야. 가격도 4만원이야, 4만원. 동네 미용실이어가지고. 무슨 펌이에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할머니 펌이야, 할머니 펌. 별거 없어. 그리고 관리는 이 머리를 말리고가 아니고 머리를 감고 나서 절대 이렇게 비비지 마. 빗지도 마. 왜냐면 이 컬이 다 풀리거든. 그대로 말려야 돼. 마음에 안 들면 다시 물 묻히면 돼. 다시 컬이 살아나거든. 관리하기 엄청 편해. 귀찮으면 묶으면 되고 고데기 할 것도 없고.